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세기가 끝날 때쯤 해서 타임 매거진에 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Charles Darwin did not want to murder God as he once put it, but he did. Charles Darwin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살해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살해를 하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해가 된 그런 결과가 됐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타임 매거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게 생겼고요.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을 재창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원숭이가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으로 갔다라는 이런 그 진화론을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쪽으로 이끈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진화론의 근거가 되는 이론들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다윈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사실은 종합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론입니다. 진화의 과정을 이렇게 시계처럼 보면 처음에 천지 창조가 시작이 돼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9시 정도 됐을 때 생물들이 이제 아주 하등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시, 11시쯤 될 때까지 점점 고등 생물이 나오다가 사람이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오고 뭐 다이노소어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나온 것은 11시 59분 59초 정도에서 사람이 나와서 현대가 됐다라고 진화론적으로는 시간을 그렇게 나눕니다.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되는 두 가지 그 베이직 그 어썸션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모든 그 라이프 폼은 오랜 시간을 두고 변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있었고 그것이 오랜 세월을 따라서 변해서 미생물이 되고 원생동물 나오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또 포유류, 사람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부터 거꾸로 쭉 타고 올라가면요 최초의 생명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 반면에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그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완성된 형태로 한꺼번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진화론도 믿고 창조론도 믿을래.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난 진화론 믿고 교회 가서는 그냥 창조론 믿을래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양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제일 많이 내세우는 증거로 내세우는 게 흔히 내세우는 게 뭐죠? 지층이죠. 지층이죠. 지층을 쭉 뭐 프리캠브리언, 캠브리언, 뭐 데본, 뭐에서 쭉 주라식 파기라는 영화도 나왔었지만 이렇게 쭉 지층을 밑에서부터 위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캠브리아 기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캠브리언 피리어드 바로 위에 굉장히 지질학에서 얘기할 적엔 초대 지층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리캠브리언 바로 위에 캠브리아 기에 보면요. 프리캠브리언에서 볼 수 없었던 고등 생물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뭐 지렁이 정도 있다가 느닷없이 캠브리언기에 들어오면서 고등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는 캠브리언 익스플로전이라고 부르고 바이올로지컬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과학에서 생물학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DNA라 그랬죠. DNA는 모든 생물의 DNA는 아주 유니크한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등 동물에서 고등 생물로 갑자기 점프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고등 생물의 DNA는 어디서 뭐 DNA가 와야 그 다음에 고등 생물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지질학자건 어떤 생물학자건 어떤 과학자건 아직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Cambrian Explosion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죠. 진화론자들의 큰 근거가 되는 지질학적인 그런 그 관찰 파인딩이 사실은 진화론을 증명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또 다른 그 증거로서 이 화석을 이제 진화론자들이 많이 쓰는데 진화론이 설명이 되려면 종과 종을 잇는 그 중간 형태의 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럼 그런 종류가 있나? 뭐 조상새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쭉 해왔었는데 요즘은 진화론자들도 조상새를 진화론의 근거로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생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휴먼 스컬 그를 그 볼 때가 많은데 또 한 가지 진화론자들이 쓰는 것이 증거로 쓰는 것이 뭐냐하면 현대인의 두개골과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의 두개골과 비교를 해봤을 적에 어떤 때 이제 땅에서 파면 유인원의 두개골도 아니고 현대인의 두개골도 아닌 것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 이게 진화의 증거다 이게 바로 원인이 아니겠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논리가 그 근본이 되는 논리가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논리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모양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형태를 띠면 그게 중간 생물이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추론을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가장 오래된 원인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떠들썩하게 이제 그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크로마뇽인이 있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을 보기에 좀 이렇게 더 원숭이 쪽에 가까워 보이니까 크로마뇽인보다 더 원인일 거라고 믿고 학생들은 그걸 배우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러는데 아주 현대 과학은요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이 거의 동시에 살았답니다. 그게 또 그것도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아래 보시는 그림이 네안데르탈인의 그 화석을 가지고 복원을 한 복원도인데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요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거든요. 네. 저는 저 사람의 조상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믿질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분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로버트 레드포드 나오고 아주 재밌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인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을 즈음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주 과학 잡지에 발표된 논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룬 그 소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이토콘드리얼 이브라는 그런 재밌는 그 서브타이틀을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요. 아까 마이토콘드리아에 지난번에 마이토콘드리아에도 DNA가 들어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그죠? 기억하세요? 마이토콘드리얼 DNA는 체세포에 핵에 들어있는 DNA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DNA입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짧아요. 짧고, 제일 재밌는 것이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얼 DNA는 어머니한테서만 옵니다. 재밌는 것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정자가 난자 속으로 쏙 들어갈 적에, 이 마이토콘드리얼 DNA는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 원 체세포의 핵에 들어 있는 그 DNA만 가지고 난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게 분열을 해 가지고 이 우리 몸을 만들거든요. 그럼 마이토콘드리얼 DNA는 어디서 왔냐? 엄마 거예요. 엄마한테서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만 생각을 해보면 마이토콘드리아 속에 들어있는 DNA를 그건 엄마한테서만 왔으니까 쭉 추적을 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브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논문을 발표한 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명한 거는 버클리 대학의 교수예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류학 전공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재밌는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마이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의 한 2%에서 4% 정도가 자연적으로 변이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실을 가정으로 놓고 무슨 일을 했냐면 세계 각 지방 아시안이면 아시안, 아프리칸, 노스 아메리칸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혈액을 뽑아가지고요. 거기서 마이토콘드리얼 DNA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100만 년 만에 한 2%에서 4% 정도의 변이가 일어난다면 변이가 많이 일어난 인종의 그 인종이 가장 옛날에 생겼던 인종이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선 아시아 사람과 백인과 아프리칸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마이토콘드리아 DNA 변이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인류의 조상인 하와가 아프리카에서 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다가 마이토콘드리얼 이브라는 이름을 탁 붙인 겁니다. 재밌죠? 그게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발표가 됐는데 네이처라는 잡지에 1987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핫 이슈가 된 게 아니고 그거를 연도를 쭉 따라 올라가 봤더니 마이토콘드리얼 이브가 언제 살았냐? 아까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진화론은 시간에 오래 걸려서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한다 그랬으니까 언제 살았냐를 보니까 14만 년 전에 살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의 조상이 언제 생겼냐 하면 1억 6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진화론자들한테는. 근데 이 사람이 생물학자인데 14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살았다. 그게 마이토콘드리얼 이브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14만 년하고요, 1억 6천만 년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진화론자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논문이 네이처에 실리냐를 시작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재밌는 거는 Y 크로모솜은 남자애들만 있죠. 염색체가 성염색체는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Y 크로모솜을 Y 염색체를 연구를 해 가지고 도대체 남자의 조상은 어디서 왔냐를 연구를 한 게 1997년도에 또 발표가 났습니다. 그거는 1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만 년이냐 14만 년이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10만 년, 뭐, 말년, 2만 년 정도의 오차는, 이 지질학이나, 물리학에서 뭐, 1억 년, 2억 년하고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거는 전혀 뭐 오차 범위 안에, 뭐, 지질학적으로 볼 적에는 14만 년하고 10만 년하고 같이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억 6천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생겼을 거라고 믿는 진화론자들한테 정말 큰 펀치를 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얼 이브, 그 다음에 Y 크로모소멀 아담, 아담이 한 10만 년 정도에 살았다는 걸 발표를 하고 나서 진화론자를 자들을 크게 당황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물고기가 보이는데요. 이 물고기를 콜라켄트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4억 년 전에 지구에 살았다라고 화석이 나온 걸 그걸 근거로 해서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4억 년 전에 살아있어야 될 물고기가 요즘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4억 년 동안 이 물고기는 진화도 안 하고 뭐 했냐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punctuated equilibrium, 단속적 평형설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재작년에 돌아가신 3년 전에 돌아가셨군요. 닥터 구울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일반 생물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생물이 진화를 하다가 그 진화에 그 생물에 딱 맞는 환경이 딱 되면 진화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어떤 생물은 계속 가고 어떤 생물은 난 여기가 좋으니까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살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파인딩을 설명을 하려니까 진화론도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자생물학, 요즘 뭐, 분자생물학이 그 생물학을 끌어가는 큰 그 분야인데, 이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진화론을, 진화론의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그 브랜치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molecular paleontology라고 부르고요. 여러 가지 그, 분자생물학의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틴 일렉트로포레시스, DNA 하이브리디제이션, DNA 시퀀싱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데 최근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사람과 침팬지의 그 분자 생물학적인 구조가 98.7%가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99%가 같다라는 발표가 한 2년 전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거 너무 같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과 침팬지가 1.2% 정도 다르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과 침팬지가 다른 정도가 침팬지와 고릴라가 다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 이 사람들 실수했구먼. 제 친척 중에 이렇게 생긴 친척이 없어요. 침팬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 생물학적인 구조를 이렇게 갖대는 걸 증명을 함으로써 진화론을 서포트하려고 이 논문을 냈는데 저 같은 사람 눈에 딱 걸리면 거꾸로 보이는 거죠. 아, 이 사람들 실수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 계속 같이 그렇게 유사하지 않다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네이처 잡지에 나온 침팬지와 사람의 21번, 22번 염색체를 비교를 한 건데 한 83%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언제는 99% 같다고 하더니 이제는 83%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진화론을 믿으려면 사람과 침팬지가 500만 년 전에 조상이 같았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봐주는데 진화론을 믿으려면 사람과 여러분들 드시는 상추가 8억 년 전에는 조상이 같았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진화론을 믿으려면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죠. 그거를 우리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본주의가 우리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본주의 때문에 진화론도 사실은 그 인본주의에 바탕을 한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모든 과학이 인본주의에 근거한 과학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우스운 얘기도 일도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노소를 이제 그 저쪽 캐나다의 알버타라든지 미국의 몬타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 다이노소를 많이 파거든요. 가서 연구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라식 파기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그 화석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막 비교를 하고 하는 일을 요즘도 사실 최근에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주 좋은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다이노서의
그 DNA의 구조와 우리 칠면조 보이죠? 저 칠면조의 다이너스의 칠면조의 구조가 같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버렸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하면 그러고 나니까 그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많이 의문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DNA도요 100% 같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친척 아니라 내 형제라도요 DNA 구조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그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이 범인이 누군지를 밝힐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다이너소어가 결국은 터키가 칠면조가 다이너소어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사이언스 잡지에다가. 그러고 났는데 야단이 났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거기서 그 익스카베이션 사이트에서 일하는 인부가 터키 샌드위치를 구덩이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샌드위치에 있던 그 DNA가 그 화석에 가서 묻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샘플로 채취를 해가지고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터키 DNA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칠면조 DNA가. 그러고 나가지고 그 정말 그 권위 있는 사이언스라는 잡지 가지고 우스운 꼴이 된 적이 한번 있는데, 사실, 학자들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대로 아니면 아주 권위 있는 잡지라 그래서 발표된 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진화론 쪽에 관계된 그런 논문들은요 굉장히 쉽게 억셉트가 되고 발표가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2월 28일자에 퍼블리시가 된 The Scientist라는 잡지에 퍼블리시가 된 그 칼럼을 읽었는데 이쪽에 보시는 그 머리 위에 이 헬로우가 있는 이분이 창조과학자입니다. 그 저쪽에 있는 사람이 진화론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이티스트, 무신론 진화론자들이죠.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데 이게 어떤 일을 그 지금 빗대어서 그 만평을 하는 거냐 하면요. 리처드 다킨스라는 그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지금 생존에 있고 영국에서는 가장 그 소위 말하는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진화론자입니다. 이분이 토니 블레어 요번에 수상이 다시 됐죠? 재선이 됐죠?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제발 좀 진화론과 그 우리의 믿음과 같은 수준에가 놓고 비교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른 거니까 따로 하자. 근데 사실은 이 생각은 닥터 다킨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파문을 당했던 갈릴레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 외에 the holy scriptures are intended to teach man how to go to heaven, not how the heavens go. heavens가 천체죠, 천체. 그러니까는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천당에 가느냐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지, 이 천체가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가르치는 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 상당히 reasonable한 그런 생각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진화론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동물 복제하고 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런 그런 쪽으로 리드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조일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고 와서도 교회 와서는 끄덕끄덕하는데 학교 가서는 no 그럽니다. 왜 그런 이런 아주 흔들리는 신앙인들을 많이 만듭니다. 지금부터 잠깐 동안 우리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이 가장 일반적인 인간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